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오늘은 저의 솔로 싱글 The Astronaut이 발매되는 날입니다. 발매에 앞서 기자님들께 먼저 곡을 들려드리고 어떤 노래인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멤버들과 같이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좀 많이 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저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만든 노래 또 뭐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위한 뭐 그런 공개곡, 방탄소년단의 앨범에 뭐 솔로곡으로 수록된 뭐 그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제 이름의 앨범이 나온 건 또 처음이라 많이 떨리면서 두근거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곡을 들어주실까 설레기도 하는데요. 솔로 싱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멤버들의 소중함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에는 좀 행복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The Astronaut은 어쿠스틱 기타의 잔잔한 선율과 신스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곡인데요. 네, 제가 가사를 또 쓰게 되면서 방탄소년단의 진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아미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을 한번 가사, 노래로 또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가사는 또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 이 진 그런 나의 꿈을 찾아주는 너, 아미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디서나 저를 빛나게 해준 이 아미 여러분들의 향한 고마움과 애정을 듬뿍 담았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청량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도 있는 노래니까 이제 발매되는 시점에서 노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솔로 싱글에서는 콜드플레이와 이제 또 공동으로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이 유니버스 이후에 콜드플레이 분들과 다시 한번 또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다시 인연을 맺게 돼서 작업하는 내내 너무 즐겁고 설레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콜드플레이 형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네, The Astronaut의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요. 미국 가서 찍었습니다. 지구에 불시착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온 제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들이 있는 지구에 남기로 결심을 한 우주인의 여정을 담은 그런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깜짝 등장하는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을 발견하시는 즐거움도 또 만끽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정말 소소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가 더 좋아지게 느껴진다면 성공한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노래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뮤직비디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의 솔로 싱글 The Astronaut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위로받고 잠시나마 즐거운 상상을 하시길 바라며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진이었습니다.